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 AD 107년경 노령의 감독 이그나티오스는 로마 제국의 법원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대대적인 축제가 열리고 있었으므로 그는 시민들의 우락 대상이 되기 위해 로마에까지 끌려갔습니다. 이그나티오스는 AD 30년에서 35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순교 당시 70세가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그의 편지들 속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 그를 존경하였던 성도들이 붙여준 칭호인 듯 합니다. 이그나티오스는 시리아 안디옥의 제3대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트라얀 황제 시세에 로마로의 순교 여정 도중 기록한 7개의 편지는 이른바 사도 교부들의 문헌, 즉 1세기 마렵에서 2세기 초유까지의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낸 두 도시, 에베소와 로마, 그리고 요한계시록 일곱 도시 가운데 세 도시, 에베소, 빌라델피아, 서브나에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이곳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이 최초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불린 것은 이 세계적인 도시 안디옥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아니스모스, 기독교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이는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최초로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 교회에는 감독 한 명과 여러 명의 장로, 집사가 사역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직분 구조가 아직 충분하게 확립되지 않았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년기에 로마의 트라얀 황제가 동방의 도시들을 순회 방문하던 중 안디옥을 방문하였습니다. 황제는 이그나티우스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기독교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를 대면하자 혹독한 말로 그를 빈정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이그나티우스가 황제의 말에 응수하게 되면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여기 사악한 마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적법한 재판의 절차도 무시하고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하여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국립경기장인 콜로세움에 서게 되었습니다. 약 4만 5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몰려들었고 황제가 이그나티우스를 맹수에게 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죽임을 당하기 직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덮쳐 그는 장렬한 순교를 하였습니다. 후에 그의 친구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자들이 먹다 남은 그의 뼈를 모아 매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